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 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폐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 길이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옌 일곱 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같이 읽습니다.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그 열 가지 교훈, 아버지의 아들을 향한 열 가지 교훈 중에서 삽입되어 있는 부록과 같은 말씀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는 보증과 담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원래 모세오경의 율법에는 보증이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보증이 허용이 되어 있는데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이 보증에 대한 이 위험한 사례들 또 악한 사례들이 성경에는 얘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담보와 이웃을 위한 담보와 타인을 위한 보증에 대해서 경계하는 말씀입니다. 무조건 이것은 불법이다 그렇게 얘기되어 있지 않죠. 이 보증과 담보 이것이 어떤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또 어떤 악에 휘말릴 수 있는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담보와 보증이라는 것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이것은 증인이 되고 또 증거가 되는 일에도 역시 쓰임받을 수 있는 거죠. 그때 당시에 구약 성경의 시대는 굉장히 긴 시대이긴 하지만 다른 도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사람의 증거와 증인, 사람의 보증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사람의 증거와 보증이 필요로 하고 또 이용되는 그런 시대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타인의 일에 또 힘이 있거나 권세나 물질을 가지고 있는 이에게 담보로 잡히고 또 증거가 되는 일, 또 증인으로 소환되고 이용당하는 일이 있는 것이죠. 그때에 악의 음모에 빠지지 않도록 지혜롭고 현명하게 그리고 용기 있게 처신하라는 말씀입니다. 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입의 말로 이제 보증을 서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얽혀들게 되고 인질로 포로로 잡히게 되었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3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 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예. 번복하라는 거죠. 예. 아니면 할 수 없다고 말하라는 거죠. 악의에 빠졌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래서 부득불 이 보증의 연루가 되었다면 가서 용기 있게 얘기하고 거기서 빠져나오라는 거죠. 네, 겸손하게 가서 간구해서 스스로 구원하라. 이 전 단계일 수도 있고 이미 연루가 되었을 수도 있지만 거기서 빠져나오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에서 우리가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기억할 겁니다. 그때도 이세벨이 거짓 증거자를 세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보증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나봇의 무고한 피를 흘리고 나봇을 살해하고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습니다. 하나님께 정죄를 받죠. 그 사건이 아합과 이세벨을 역시 나봇처럼 죽임을 당하게 되리라. 하나님의 심판의 계기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거짓 증언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물론 그들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을 당연히 권리가 없죠. 그들이 그럴 만한 힘이 없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원의 도구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지만, 그러나 죄와 마귀의 권세는 자기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고 생각하죠. 거짓 증인 두 명이 어떻게 예수님을 모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가야바의 법정에서 가짜 증인들이 예수님을 거스려 증언하죠. 그걸 보면 마음이 아프고 슬프고 그리고 예수님께 죄송할 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두 명의 증인에 의해서 어떻게 되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에 가짜 증인들이 등장한다는 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 악의 음모와 소용돌이에 빠지지 말라 그런 거죠. 악인 줄 알았으면 그래도 해로워도 한 번 한 것은 지킨다. 그것은 어디 딴 데 가서 정해야 될 이야기죠. 그건 선한 일과 하나님과 약속했을 때, 그때는 나에게 손해가 오더라도 끝까지 지켜야 한다. 의리가 있어야 한다. 그런 거죠. 그런데 악에 빠져놓고 끝까지 의리를 지킨다. 그것은 잘못됐죠. 망신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그리고 악의 변절자라는 소리를 듣더라도 그 대신에 겸손하게 인정하고 빠져나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의리를 행하면서 잘못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잘못하다가 악의 유혹인지 알지 못하고 거기에 빠져들어 있는, 의로운 일이라 생각했는데 결국은 사람을 비방하는 일에 지나지 않았다면 인정하고 빠져나와야 됩니다. 아, 내가 결국 남을 험담하고 비방하고 어렵게 만드는 자리에 서게 됐네요. 그러면 빨리 망신을 당하고 인정하고 빠져나오는 게 좋습니다. 내 입에서 나온 말이니 나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끝까지 가면, 예, 작은 걸로 처가삼간 다 불태우고 망하는 거죠. 예, 입술은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거지만 가끔씩 정보가 없이 지 혼자 놀 때도 있습니다. 커맨드가 없이 지 혼자 놀 때도 있어요. 여러분, 잠꼬대도 그렇고요. 그리고 가끔 상태가 안 좋으면요, 엄한 소리를 할 때가 있습니다. 입술은 가끔 스스로 놀 때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신실한 사람들이 가끔 이상한 얘기를 하면 그냥 못 들은 척 하십시오. 예, 그 사람이 지금 제정신이 아니거나 아니면 상태가 안 좋으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예, 그러면 마귀의 괴계에 혀는 길들이지 못하는 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마음과 비중을 우리가 두고 살지 않는 거예요. 하루에도 수없이 헛되고 허탄하고 쓸모없는 말들을 늘어놓고 굴러다니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사람의 말에 그 톤과 또 그 멜로디에 노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불신앙에 보증 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을 망하게 하는 일에 우리가 담보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적당하게 신실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적당하게 헌신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가 실족하고 그가 어려워졌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을 물고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중심이 분명하다는 것은 그런데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래 복음 DNA가 중요한 거예요. 어디 믿음의 가문, 어디 큰 교회 출신, 어디에서 사역을 뭘 어떻게 하고 그런 것들이 가짜 이력서가 되어서 사람을 실족하게 하고 주의 일을 어렵게 하는 일에 우리가 보증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마귀에게 리스펙트가 없습니다. 악한 일에 리스펙트가 없어요. 벌써 얘기가 부정성으로 흐르고 있으면 발을 빼는 것이 좋습니다. 거기에 보증 쓰지 마세요. 같이 어울리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4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눈과 눈꺼풀은 어떤 데 써야 되는 것이었죠? 지혜 있게 사는 일에. 그렇죠? 예, 그래서 내 발이 바로 가기 위해서 예, 눈을 크게 그리고 눈꺼풀을 치켜 올리는, 그것은 교만의 눈꺼풀이 아니라 방향을 잡기 위해서, 내가 가야 될 길을 보기 위해서. 한국에서 벌써 아주 아주 오래전이 되어버렸습니다만 운전을 배울 때 예, 그때는 되게 그 아프리카 대통령으로 배웠죠. 예, 봉고 차로 배웠습니다. 가봉의 대통령이 봉고여가지고 그 봉고 대통령이 한국 방문할 때 예, 현대차 이름을 봉고로 지어서 우리는 아프리카 대통령을 다 운전했는데, 그래서 소형 승합, 아 저기 그 예, 승합차 뭐예요, 그 차를 전부 다 봉고라고 불렀죠. 예, 그 다음에는 이름을 바꿔서 뭐 현대 그레이스 뭐 이렇게 다 이름을 바꿨지만 그래도 다 봉고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9인승, 12인승 차는 다 봉고차입니다. 예, 제가 이제 봉고차로 운전을 배웠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운전하시는 집사님이 운전을 가르쳐 주셨어요. 주셨는데 전도사 때 운전을 배워요. 막 뭐라고 해요. 차를 왜 이래 붙이시는겨. 아, 제가 붙이려고 붙인 게 아니고요. 감이 없어가지고. 네, 이제 국도를 가는 거예요. 국도를. 국도를 가서 이제 꼬불꼬불꼬불꼬불 그쪽으로 대구 외곽에 가면 다 국도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지금은 고속도로가 정말 지방까지 많이 거미줄처럼 뻗쳐있는데 그때는 고속도로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다 국도를 다녀야 되는데, 국도를 운전하는 거는 또 연수를 해야죠. 우리 운전하시는 집사님이 이제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꼬불꼬불한 길을 갈 때는 항상 멀리 보라, 그 얘기를 해주셨어요. 지금도 그걸 잊지 않죠. 그래서 제가 교육자 수련회 때 스위스나 저 이태리 돌로미티를 가면서 우리 젊은 교육자들에게 제가 그때 그것을 살려서 이제 알려줬죠. 우리 잘 배우는 강문규 목사님은 계속 깨달으면서 그렇군요. 내가 커브가 이렇게 계속 되니까 눈앞에만 보면요 위험해요. 다음에 커브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때 배운, 수십 년 전에 배운
그 지식을 가지고 커브 끝을 항상 바라보고 가라. 국도나 이렇게 꼬불꼬불한 길을 갈 때는 여러분도 모르는 분들 계셨죠? 이렇게 휘어지는 커브가 휘어지는 항상 끝을 보고 가라. 그러면 눈을 똑바로 뜨고 눈꺼풀을 이렇게 치켜 올려야지 눈꺼풀을 반쯤 내리고 눈이 내비게이션이나 앞에만 보고 있으면요 국도에서는 자칫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눈을 잠들게 하지 말고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악의 음모에 대해서 눈을 똑바로 뜨고 있어라. 눈을 감고 있으면요 이 악은 좋아합니다. 좋아하고 쟤는 벌써 내게 유혹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 그래서 한번 툭툭 찔러보는 거죠. 부정적인 말을 툭툭 던져보는데 별로 감각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고삐가 풀려서 맘 놓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내 앞에서 부정적인 악의 이야기를 맘 놓고 했는데 반응이 없다. 그럼 그 다음에는 무시하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잠재적인 공범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꾸 마귀가 헛발질을 하는데 그래서 종종 아니라고 얘기해줘야 됩니다. 나는 아니에요 하고 분명하게 선언을 해주지 않으면 잠재적인 공모자들이 되어서 큐티하고 성경 통독하는 사람들만 다 모여가지고 또 부정의 도가니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사냥꾼이 올무를 쳐놨기 때문이에요. 그 올무 안에 걸려들었어요. 그래서 새를 잡으려고 그물을 치고 올무를 만들어놨지만 그 안에 들어가니까 새가 아닌 다른 짐승도 같이 걸리는 것이에요. 악인만 걸리는 것이 아니고 악에 대해서 구별하지 못한 사람도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보증서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어요. 말이 새나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악은요 두고두고 증거를 삼습니다. 당신이 그때 뭐라고 얘기한 거 내가 분명히 들어 알고 있어. 오케이 그러면 창피를 당하십시오. 그러나 거기에다가 변명을 하기 위해서 자기를 정당화시키면 악한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참여하게 됩니다. 악한 유대인들이 거짓 증언들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빌라도 앞에서조차 우리가 보증 쓰겠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증인이고 보증이라 그의 피값을 우리와 우리의 자손에게 돌려라. 아주 아싸라하게 멋지게 큰 소리를 쳤고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런 일은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부부들끼리 싸우는 건 얼마든지 좋은데 부부 세미나를 10번을 해도 아주 안 싸우게 할 수는 없잖아요. 싸우시되 예수님은 건드리지 마라. 예수님 없이 니들끼리 싸워라.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뭐 제자 훈련했다면서 예수님은 건드리지 말라고요. 싸울 것만 가지고 싸워라. 그런 거예요. 우리 주님은 거기에 건드림을 당하실 분이 아닙니다. 뭐 섭섭한 게 있는 건 좋은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되신 교회는 건드리지 말라고요. 주의 교회는 그대들이 건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함부로 사단에게 보증 쓰지 마세요. 눈을 똑바로 뜨고 잠들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이렇게 새의 덫을 이렇게 놓고 나무 이파리로 덮고 밑에다가 모이를 넣었어요. 새가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모이를 먹으려고 하는 순간에 탁 줄을 건드리면서 위에 있는 것이 이렇게 탁 덮쳐오니까 새가 그 순간에 깜짝 화들짝 놀라면서 파다닥 달아나니까
내려오면서 달아나면서 내려오면서 달아나면서 아슬아슬하게 달아난 깃털 몇 개 떨어지면서 싹 달아나. 그렇게 달아나라는 거죠. 예, 저는 실감 있게 한다고 했는데 보증 쓰지 마시고요. 악에게 휘말리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6절부터 11절까지는 이 지혜자의 한 표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만 유일하게 나오는, 성경 외에는 베르베르가 얘기한 게 전부인 이 개미에 대한 이야기거든. 6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아멘. 게으름, 우리 아시아 사람들 또 한국 사람들에게 게으름이란 약간은 낯선 덕목이죠. 네. 그런데 더운 지방에 사는 스페인 같이 시에스타, 낮잠 자는 시간이 있는 그런 데에는 이 게으름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이 아프리카를 가도 게으름이란 상당한 문제로 보여지죠. 아프리카를 다니면서 항상 그런 생각을 하죠. 이 부지런한 사람들이 왔으면 당장 두 배 잘 살게 된다. 당장 두 배. 예, 그런 거죠. 왜냐하면 땅이 안 좋은 게 아니에요. 농사지를 꽤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후도 여러 가지이고 눈에 보입니다. 뭐 저같이 장사나 이런 데 전혀 경험과 은사가 없는 사람도 딱 보면 보여요. 잘 살 수 있겠는데 그 정도면. 그런데 게으름은 큰 적이죠. 영적인 게으름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요, 악에 빠지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를 게으르게 만들어버리는, 타성에 적게 만들어버리는 것은 더 쉽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결과를 낳습니다. 내가 마음이 상해서 말씀을 안 읽는 거, 그건 상한 마음이 해결되면 다시 말씀으로 돌아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게으러서 안 읽는 거는요, 돌아오기가 힘들어요. 아무 이유도 없거든요. 그냥 게을러서. 그래서 예배 나오세요 그러면 언제나 순전하게 예, 저도 나가고 싶어요. 근데 안 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건 왜 그래요? 그냥 이유는 하나예요. 게을러서예요. 별 생각이 없어서죠. 하나님은 우리를 부지런하게 지으셨습니다. 예, 그리고 열심히 일하셨고 안식일에도 하나님은 그냥 지쳐서 피곤해서 무기력해져서 절망해서 손 놓고 이렇게 넘어져 계신 게 아니라 이를 기뻐하고 마치 축제처럼 쉬셨습니다. 안식일의 의미입니다. 안식년의 의미가 그런 것입니다. 예, 토양을 다시 비옥하게 만드는 시간이에요. 열심히 일하고 경작했기 때문에 7년째는 쉬면서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충만하게 만드는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노는 것은 아니죠. 엄밀한 의미에서. 그래서 작가들은 창조적인 휴식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빈둥거리면서 말로 갖다 붙여주는 말재주가 아니고 진짜 창조적인 휴식입니다. 왜냐하면 피곤하면 영감이 잘 떠오르지 않기 때문이지요. 네. 새벽 말씀을 전해보면 합니다. 특수인데요. 가끔 한 번씩 하면 잘 모르지만 특별 새벽 기도회 같이 저희가 전에는 40일을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또 1년에 두 번씩 40일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는 수면도 부족하고 잠이 수면이죠. 예, 새벽에 몸이 피곤해지면 일단 영감이 줄어드는 것들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가 말씀이 이렇게 샘이 솟는 것과 같지 않고 마치 시를 짜내는 것과 같은 느낌이 올 때가 있습니다. 뭐 성도들도 역시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기도가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게 아니라 뭔가 짜내야 되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죠. 예. 피로해지면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휴식이
중요한 거죠. 예. 피곤하니까 널브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 배터리가 충전되는 시간으로. 그래서 우리는 한순간도 게으를 틈은 없는 거예요. 한숨 쉬지 않는 것입니다. 예. 전쟁에 나간 군인은 전세가 불리해서 후퇴를 하더라도 분명하게 경계를 하면서 싸우면서 후퇴하는 것입니다. 적에게 훅 겁을 주면서 만만하지 않게. 그래야지 등을 보이고 무기를 버리고 달아나는 것은 완전히 전멸 상황이 되는 거죠. 오합지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장사를 하거나 일을 하거나 망해도 멋지게 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망할 수 있죠. 망한다는 표현이 좀 안 좋지만 실패하거나 안 좋을 수 있죠. 그래도 끝장나는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속 다 들여다보이고 그리고 비참하게 그렇게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부지런함이라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을 포괄하고 있는 덕목입니다. 안식일의 정신, 창조적인 휴식, 그리고 실패하거나 어려울 때도 당당하고 품위가 있고 그리고 분명하게 이유가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개미는 그 중에서도 으뜸인 표상입니다. 개미는 7절에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다 그랬습니다. 리더가 없다. 지시를 받지 않는다. 감독자고 없다. 그래서 확인을 할 필요도 없다. 통치자도 없다. 예. 그래서 중간에 담당해서 중간에 유통을 맡는 이도 없다. 그러면 뭐예요? 그냥 멋대로 사는 것 같은데 개미들은 그렇지 않죠. 분명하게 질서 있게 일을 하는데 개미에게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개미들이라는 개미들은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사는가? 공동체를 위해서 삽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리더가 없고 그를 쪼는 사람이 없어도 이 개미는 부지런하게 움직이고 공동체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몸 대신 교회, 몸 대신 교회는 지역 교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적인 보편적인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삶이죠. 그래서 가정은 작은 단위의 교회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겪는 모든 공동체들은 모든 모임은 예, 그리스도의 교회 모형을 닮아 있죠. 그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도다. 바울사도는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지시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았는지 몰라. 그건 유행각가락이죠. 예,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높이고 주님의 생명의 빛과 힘을 얻어서 우리는 발을 움직이고 손을 움직일 뿐입니다. 이 삶이 헛되고 의미가 없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의 찬송의 한 가락이 되면 만족스러울 뿐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의 여운이 되면 될 뿐입니다. 뭐 저는 이 교회에서 한 것도 없고요. 사실은요 뭐 할 말도 많은데 여러분 이런 패배자의 이야기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설 때 참 주님 영광 되었습니다. 그게 다 기억도 안 날 거예요. 그러나 참 영광 되었습니다. 우리가 밝고 기쁜 낯으로 그렇게 서야 될 줄로 압니다. 내일도 주일인데 우리가 다 그런 기쁘고 밝고 복된 낯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아니고 눈이 와서 눈 좀 쳐다보니 허리가 볼타렌을 먹어도 안 낫고 그러니까 소화도 안 되고 답답하고 예.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은 다음 주에 학교가 어떻다고 그러고 주일날 뭐 하긴 해야 되는데
하는지 안 하는지 소식도 없고 그래서 심란하고 엉거주춤한 얼굴로 예, 절반의 은혜로 우리는 그러지 않죠. 예, 민첩하게 움직이고 밝고 부지런하게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서 살지 않으니까 우리를 위해서 살지 않는다면 주님을 위해서 사는데 주님의 날이 점차 다가오기 때문에 그날을 준비하는 거죠. 개미는 왜 일을 하는 거죠? 여름 동안에 먹을 것을 준비해서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기 위해서입니다. 개미에게 여름과 추수 때는요 정말 영원처럼 먼 시간이죠.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그러나 개미는 그 긴 시간을 깨어서 움직이면서 일을 하는 것이죠. 주님의 날이 영원처럼 멀 것 같지만 그러나 가깝습니다.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하루하루 순간순간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까지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빈궁과 곤핍, 영적인 빈궁과 곤핍은 더 무섭습니다. 저 사람에게 감사할 일이 하나도 없구나. 그건 우리가 아는 거죠. 저 사람은 앞으로도 쭉 저러겠구나. 푸념하고 어두운 얼굴과 그리고 싸늘한 낯빛으로 앞으로 인생 계속 저렇게 살겠구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 모드는 계속 갑니다. 모드를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예. 그래서 화들짝 웃으면서 사셔야 됩니다. 푼수처럼 사셔야 되고요. 예. 어둡고 근엄한 얼굴로 사시면 안 돼요. 예. 그건 낙심한 마음이거든요. 낙심한 표정. 무섭게 보이는 거. 낙심한 표정입니다. 그러지 않아야 됩니다. 영적인 빈궁과 곤핍입니다. 추수의 때를 기다리며 땀을 흘리고 또 씨를 뿌려서 영적인 양식과 수확을 준비하며 사는 복음의 개미 그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은 악의 정체에 대해서 굉장히 실제적으로 늘 경계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는 예 악한 이들 그들은 왜 악한가? 그냥 악합니다. 악이 있기 때문에 악하고요.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악합니다. 그걸 뭘 탄식하고 왜 그럴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악은 그냥 무조건 악입니다. 그 불량하고 악한 자는 12절 같이 읽습니다.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예, 구부러진 말, 뭐예요? 말을 비비 겁니다. 그래서 말이 비비 꼬이기 시작하면요. 아, 여기에는 악이 스며들 곳이 많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말은 못 들은 척 해버립니다. 그 말에 말이 상해서 말이 한번 꼬이니까 그거가 억울하고 분해서 그럴 필요 없고요. 섞지 마세요. 그래서 저쪽에서 꼬니까 이쪽에서 한 두 번 더 꼬아줘요. 그러면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구부러진 말에 대한 것입니다. 악이에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눈짓을 하며 말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예. 눈으로는 노려보고 또 의사를 표시합니다. 밝고 분명하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정표는요 옆에 비껴 서 있지 않습니다. 앞에 분명하게 서 있는 거죠. 이정표는요 크게 교통 사인은 크게 당당하게 써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예, 곁눈질을 하고 발로 이렇게 표시를 예, 손가락으로 예, 이거는 악의 손짓입니다. 14절 읽습니다. 그의 마음에 폐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예, 항상입니다. 쉬지 않아요. 멈추지 않는 악입니다. 악은 멈추지 않기 때문에 악이에요. 그래서 항상 다툼을 일으키는 거죠. 그런 줄 알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악에는 항상 뭐가 따라오느냐면
갑작스러운 재앙이 따라옵니다. 15절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아멘. 신앙 공동체 안에도 우리가 복음 안에서 계속 살아도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눈도 오고요. 차도 미끄러지고 몸도 아프고 어려운 일도 오지만 그러나 대책 없이 파국적인 일들이 정말 적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안 드세요? 정말 파국적인, 야 어떻게 이런 일이 그냥 팍 부서지는 일들이 적은 거예요. 적은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라고 생각하면 나가보세요. 제가 가끔씩 드리는 말씀이에요. 나가보시라고요. 나가보세요. 악과 음모와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좋게 봐주지 않는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예. 신앙 공동체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그래서 제가 아들에게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세계적인 믿음의 사람, 헌신자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축복의 울타리 안에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가만히 있으라고. 믿음의 그 은혜의 울타리 안에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있기만 해도 덕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 물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와 그 자신의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더 소중하겠지만 그러나 은혜 울타리 밖에서는요, 그게 되지도 않는 거예요. 그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리더들로 섬기면서도 자꾸 은혜의 공동체 안에서도 자꾸 문제점 캐내는 일을 하지 말아야 돼요. 교구 목사님, 지금 이 사람이요, 이런 것 때문에 크게 낙심하고 문제가 아주 크게 있대요. 라는. 그래서 그게 전체의 문제가 돼서 그 문제를 바라보는데 모든 에너지를 써버리면 씨를 뿌리고 추수를 하고 김을 메고 그래서 열매를 거둬서 곳간에 쌓고 유통하는 일은 소홀하게 돼요. 전통교회가 가지는 문제는 그런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체가 되면서 문제점들만 자꾸 모아놓는 그게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문제점 모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해낼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무관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닙니다. 우리는 앞서 치고 달리는 선수 마라토너들이 필요합니다. 모델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서 고지를 점령하고 깃발을 꽂고 성루에 깃발이 나무끼게 하고 그 다음에 추수에 만종을 치고 열매를 거두고 저장하고 유통시키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달려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는 이 일에 먼저 믿은 분들을 다 불러 제가 사진까지 해가지고 10년 이상 된 분들 지금 다 뽑아놨어요. 그래서 아무 일도 안 하고 계시는 분은 물음표가 붙어있어요. 그런데 물음표 붙은 분들이 태반이야. 예, 주님 앞에 책망이 있을 것입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모든 것을 주었건만 너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느냐. 주님으로부터 책망이 있을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너도 젊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망하시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개미처럼 쓰임받고 또 주님 앞에 이래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줄 압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자신이 문제거리가 돼서 내 문제가 공동체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가 앞서 달리는 자가 되면 이로 인하여서 생명이 살아나고 좋은 소식이 있을 것입니다. 한밤교회는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저 교회는 요새 뭐가 어렵다며 뭐가 문제라며 무슨 갈등이 있다며 그런 얘기보다 열매 맺는 이야기, 간증의 이야기가 항상 앞서 있었어요. 어떤 이들은 특세 때 설교보다 간증이 좋다 말한 분들도 계신데 오케이 그렇게 얘기하셔도 좋아요. 예, 그러려고 세우는 거니까 뭐 말씀보다 좋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공동체의 간증을 세우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간증이 있는 거예요. 새로 믿은 사람의 간증인 거예요. 믿다 보니까 힘들어졌다. 김 집사도 그러지 나도 그래. 예, 그런 나눔이 아니고 와 저분 간증 들어봤어요? 그런 것이죠. 한국에서도 벌써 다 돌았대.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악에 말려요. 그래서 갑작스러운 재앙들이 닥쳐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일을 행하시고 새 일을 행하십니다. 그 일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뭐 공동체의 문제, 무슨 아픔, 뭐 그런 것 그렇게 아는 척 하지 마세요. 뭐 그거 전문가인 양 하지 마십시오. 그거 전문가는 마귀밖에 없어요. 길들여지지 않는 악밖에는 없습니다. 우린 그런 거 잘 모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사랑과 관심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예. 그게 아니라 열매 맺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사람을 세우는 방법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들을 알아야 돼요. 그런 일들을 하면 문제들은 있어요. 그러나 설 자리를 찾지 못해요. 그런데 문제를 대우하면요, 문제가 서요. 그리고 하나님 영광 받는 일이 설 자리를 찾지 못해요. 디아스포라 이민교회들, 작은 교회들의 것들이 그래요. 항상 문제점 조합이에요. 그래서 다들 그늘져 있어요. 그래서 예배가 충만하지 못해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축제예요. 한국 사회가 그렇잖아요. 어디에서 무슨 뭐 불이 났다, 어디에서 사고가 났다, 그러면 온 국민이 예, 국상 모드로 가지 않으면, 적어도 뉴스에서만큼은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1차적으로 정치인들부터 전부 다 정죄를 받아요. 제가 가끔 한국 소식을 듣다 보면 한국이 초상 분위기겠거니, 한국을 가보면 안 그래요. 전부 다 백화점은 사람 넘쳐나고 음식점에 사람 넘쳐나고 거리에도 사람이 넘쳐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의 생각이 그럴 뿐이에요. 문제점이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은 불행하다, 자꾸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론이 그렇게 오랫동안 습관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국난을 오래 겪어서 그럴까요? 행복한 이야기를 해내는 것에 대해서 죄의식을 가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문제점을 생각하려는, 그게 우리 신앙 공동체와 가정과 영적인 데 안으로 들어오면 우리는 문제점만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카운셀링은요, 너무 자주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삶을 살아야지 맨날 가서 어디 가서 마사지만 받으면 되겠어요? 마사지? 크랑켄 김나스틱을 1년 12달 한번 하니까 좋았어요. 디스크 증세가 있었는데 한 12번 마사지를 받으니까 좋았어. 그래갖고 1년 12달 마사지만 받아요? 아니요, 그건 좋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크리스찬 카운셀링에 대해서 제가 사역반에서도 예, 단과반을 하기는 했지만, 요즘 평신도들도 뭐 공부를 좀 해야 되면 이제 카운셀링 공부들을 많이 하시는 것. 오케이, 우리가 좋은 카운셀러가 되는 건 좋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예, 그 사람의 문제점 속으로 들어가서 그걸 해결하기 위한 카운셀링을 하신 적이 없어요. 예. 그분은 영적인 카운셀러입니다. 그분은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게 양육의 의미예요. 양육의 의미. 양육해야 되는데 문제점이 있으니까 문제점부터 고치고 가자. 그러면 양육이 안 돼요. 경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 필요하기도 하죠. 필요하기도 해요. 그러나 양육과 함께 가는 카운셀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 이 가정사역이 그래서 그 건강한 방향을 잡고요. 그렇지 않으면요, 정말 선무당들이 많아요. 카운셀링, 예, 무슨 가정사역의 이름으로 해서 계속 문제점만 캐고 들어가는. 그러면 문제점은요, 끝도 없이 나와요. 끝도 없이. 예, 지난 여름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결혼 전부터 해가지고 모든 관계들이 다 거기에 동원되면서 끝도 없는 부정성들이 주님의 일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Not in my house. 그럴 수는 없다고요. 그래서 예, 우리가 이를 지혜롭게 잘 구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서 달릴 거예요. 니들이 뭔데? 디아스포라 뭐? 너희들도 문제투성이인데, 아니죠. 우리는 가서 적의 고지에다가 깃발을 꽂을 거라고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고 다음 세대를 세우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마귀가 야, 네가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는데 그러고도 그럴 수 있어? 그러면
네 걱정이나 하세요 마귀야.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갈 거라고. 우리는 고백적인 그리스도인이고 열매 맺는 디아스포라이고 우린 영광을 위해서 달린다고. 목사님 다 사역자들이 지쳐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 쉬셔야죠. 그리고 우리는 가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42.195 마라톤의 마지막 결승점에 100명씩 200명씩 몰리는 거 보셨나요? 예. 처음에는 나이키 신발에 선글라스 끼고 다들 몸 풀고 서 있으면서도 막 뛰고 있는데 10km만 지나면 아무도 없어요. 예. 선수 몇 명만이 외롭게 뛰고 있는 거예요. 그 마지막 2시간 때에 가면요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밖에 없어요. 예. 그래도 올림픽은 마라톤은 올림픽의 꽃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앞서 달리는 것의 표상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서 달려야 되겠습니다. 푯대를 주님의 기뻐하시는 분량에 세우고 물론 우리가 그만큼 능력이 안 되지만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주시는 소원이면 우리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성경을 1년에 통독을 두 번 하냐 한 번 하냐 예, 몇 번이 되었든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두 번 했기 때문에 문제고 한 번 했기 때문에 덜 문제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두 번 했는데 좀 버거운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하면요. 여러분이 참여했대요. 말샤온. 끝날 때 봐야죠. 한 번 했으니까 더 많은 사람이 할 수 있었을까. 어쨌든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과 함께 달린다는 게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또 문제가 되면 안 되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섬기는 사역하는 게 주님께서 소원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달리는 것이죠. 은이라도 금이라도 우리에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도 주께 드려 주님을 위하려고 하는 거죠. 악은 그런 것 자체를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의 뭔가를 끄집어내서 인지를 잡고 싶어 하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싫어하시는 악에 대해서 미워하시는 죄에 대해서 예7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시면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예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왜 예7가지일까 생각했더니 18절이 하나 한 통 속이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하나 혹은 둘 그런 거죠. 악한 계기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눈으로부터 내려오죠. 예, 온몸을 향해서 우리가 지혜의 사람을 얘기할 때도 앞선 말씀에서 예, 우리가 온몸의 기관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자 그랬는데 악은 반대로 가죠. 그래서 눈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형제를 이간하는 데까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죠. 예, 그 악의 순환이죠.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보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를 향해서 사도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그 얘기는 믿음 없는 사람들은 상종하지도 말고 뭔가 이렇게 특권의식을 가지고 구별되라 그런 얘기가 아닌 것은 여러분이 아시죠.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고 또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을 벗어주고 또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도 돌려대라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라 그렇게 얘기하셨죠. 물론입니다. 그러나 악에 동조하라는 얘기를 하신 적은 없습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거죠. 예, 속옷을 벗어줄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일에 같이 참여할 수는 없죠. 왼뺨을 돌려댈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주의 교회를 어렵게 하는 일에 내가 동조할 수는 없죠. 주님의 교회를 배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 일에 귀를 닫을 겁니다. 휘파람 소리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보고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의 교회에 영광된 예배를 드리세요. 예배를 드릴 때에도 옆에 사람이 조용한지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백을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우리의 기쁨을 드려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줄 알게 하십시오. 마귀가 놀라서 이 지역에서는 우리가 할 일이 없구나 도망가게 하세요. 공동체가 살아있으면 공동체에 질병이 없고 환란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없습니다. 제가 지나오면서 경험한 일이에요. 그러지 않고 자꾸 부정적인 이야기들 이게 있기 시작하면요. 분명히 마귀의 괴계가 여기저기를 치고 다니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정면 돌파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천국의 열쇠가 있고 복음의 키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고 여러분과 함께 하셨습니다. 주의 교회와 함께 하셨어요.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두려움 없이 믿음의 길을 가는 저 여러분, 그리고 지혜자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과제가 하나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성품이 되고 우리들의 태도가 되어서 마귀가 아예 시작도 하지 않고 가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가 잠깐 방심해서 자꾸 우리 마음이 조금 1도 높아져서 교만까지 아니지만 1도 마음이 높아지거나 방심했을 때 마귀가 우리를 먹고 들어오려는 보증 세우려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 깨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잘못되면 제가 얘기 드릴게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질에 적전분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혜의 마음을 붙들고 지켜서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하시고 동행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